알고 계시네. 어? 어떻게 하셨을 까요 혹시? 오다가 읽었어요. 아, 오다가 읽으셨어요. 도서관 홈페이지. 아, 도서관 홈페이지. 뭐가 있을지 한번 알려줄 수 있어요? 캘리그라피 이거 괜찮지? 오빠 글씨 못 쓰면서 뭐 캘리그라피? 그래서 그런 거. 그렇죠. 전통 체험 놀이, 캘리그라피, 코드네임, 스페이스 소나. 이 정도 관심이 있네.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추석 기념품 만들기 부스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. 한 대 중인 거죠. 혹시 어떤 부스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저희는 이제 큰맘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책 페이지를 좀 요약해가지고 읽고 퀴즈를 좀 낼 거거든요. 그래서 그 퀴즈를 맞추시면 저희가 이제 또 룰렛으로 해가지고 선물 증정도 해드리고 그 책 내용에 나오는 주인공이 개구리입니다. 그래서 그 개구리를 좀 모루 인형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부스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성도국제 언니도서관인데 저희가 외국어 특화 도서관이다 보니까 외국어를 관련된 주제를 도서를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축제를 즐기면 좋을 것 같아서 영어 도서를 준비했어요. 학생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또 독후 활동으로 애벌레 책을 만드는 걸 준비했거든요. 저도 알고 있는 책이거든요. 이거 되게 유명한 네. 책이잖아요. 네, 이렇게 작은 버전을 또 큰 버전으로 준비했어요. 애들이랑 같이 보려고. 네.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이들하고도. 네. 아, 여기 포토존이군요. 네, 폴라로이드로 또 촬영을 할 거예요.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이 있으시다면. 최근에요? 최근에는 네. 지금 5번 레인을 읽고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어린이 도서.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제가 어린이 도서를 읽고 있거든요. 초등학생 그 수영 선수 어린이가 초등학생답지 않게 되게 수영을 열심히 하는 내용이라서 저를 그거 보고 아 저는 성인인데 저보다 초등학생이 더 프로페셔널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읽고 있는데 빨간 내복의 초등 과학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. 요즘엔 또 책이 이렇게 어떤 교훈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추천해드릴 개구리왕 임금님 이야기 그 개구리를 잡아들임으로써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조금 책을 읽으면서 아, 저 우리가 자연을 해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어서 추천해드립니다. 요즘 책을 너무 못 읽어가지고 아, 네네네. 뭐 옛날에 읽은 것들 하면 뭐 베르나르 베르나르 베르하고 코엘리오 그 정도 그후로는 책을 안 읽고 너무 아팠나? 그럼 저희 행사 참여해주시면 또 많은 책들 있으니까요. 네네네. 네네 하니까요. 시간 있으시면.